흥해고장 천안에서 열린 흥타령 춤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면서 춤으로 다시 하나 됐던 축제 현장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거리 댄스 퍼레이드. 평소 터미널 앞 대로로 익숙한 거리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엔 국내외 23개 팀 천여 명이 참가해 다채로운 춤의 향연을 선보였고, 거리를 가득 메운 관중 모두가 춤으로 하나 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계속 쭉 이런 행사가 좀 이루어져서 좀 국민들이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즐거운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축제 장소였던 삼거리 공원의 재개발 공사로 인해 천안 종합운동장으로 메인 무대를 옮겨간 이번 축제. 규모는 이전에 비해 다소 작아졌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면서 접근성이 좋아져 편리하게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면서 야외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에 흥을 돋궈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팅! 축제에 참가한 댄서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관중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춤출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춤도 추고 같이 연습도 하고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고 재밌습니다. 한편 6개 나라 무용단이 참가한 국제춤대회에선 필리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전국춤경연대회에선 우송정보대학 WSD21팀이 일반부 대상의 영예를 각각 안았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흥타령 춤축제는 천안 시민의 행복이자 자랑이라며 폐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2년 천안 흥타령 춤축제 급 폐막을 선언합니다! 한편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축제엔 주최 측 추산으로 8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